자, 코리안 불도저와 엑스포가 경기를 기대하고 엑스포에 섰는 거니까 그러면 에이론과 에이셔스 같이 올 확률이 높다라는 건 상대방의 전술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네, 수비 쪽에서 백업을 오는 모습이고요. 네네. IDG와 켈리가 일단 뚫어내는 성공했습니다. 수비 두 명이 일단 달립니다. 아, 지금 수비가 일단 잘 막아낸 거죠. 아, 막아냈죠. 네. 그리고 일단 켈리까지 한 번 더 나오면서 일단 수비 진영인 불도저가 포인트를 먼저 얻었습니다. 네. 불도저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좋은 게 이번에 사이퍼를 A쪽에 넣으면서 시간을 최대한 끌고 있습니다. 네. 사이버 감옥으로 지금 램프 앞쪽을 막으면서 상대방이 지금 브림스톤이 연막을 3개를 다 깔았는데 오히려 속도를 좀 늦추게 됐거든요. 근데 사이버 네. 성공했습니다. 스파이크. 자, 그럼 뒤쪽으로 빠졌을 때 호우 선수가 일단 프링에 뒷덜미를 한번 잡아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켈리가 하나 더. 오히려 막아버리는데요, 램프. 와우. 이거는 전략적으로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았죠. 왜냐면 상대방이 어차피 네, 화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빠르게 못 네. 못 계속해서 그대로 뽑아낼 수 있을 듯 보이는데요. 여유롭게. 깔끔하게. 그렇죠. 네. 네, 지금 서로 지금 눈치챘어요. 네, 눈치챘어요. 네, 서로 눈치챘습니다. 자, 폭탄 보스 안쪽으로 보내면서 호우 선수가 뒤를 살짝 한번 체크합니다. 자, 건너편에 대기하고 있는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 지금 잡아 안쪽. 이거 못 들어가. 지금 네. 들어가면 사실 그냥 그대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단 시간을 끌거나 돌리거나 둘 중에 하나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 일단 끊기는데 죽어맞는 상황. 프링 선수도 일단 누웠습니다. 커비를 잡고. 브림스톤의 수트가 오, 에임도 에임 하지만 옆에 오. 아, 옆을 살짝 못 쳤는데요. 네. 이렇게 아, 아직 기억자를 아예 못 봤어요. 네. 왜냐면 기억자를 보통 이제 엔트리로 진입하는 네. 자, 일단 설치 완료. 양쪽 스파이크를 한번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단 브림 연막이 빠진 다음에 진입할 생각이기 때문에 램프 쪽은 사실 체크할 곳이 많아서 섣불리 들어가기 좀 어렵거든요. 히아 선수도 자, 3개 포인트까지는 여유롭게 얻어냈었던 불도저. 자, 엑스포가 이번엔 포지션을 잘 잡고 있는데요. 켈리 너무 크게 도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아하! 아깝군요. 아니, 물론 이제 수트 입장에서는 이제 럴킹을 한 건데 이거는 아, 아깝죠, 저 오퍼. 근데 그 이후에가 조금 더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좋은 샷? 아, 근데 지금 해체에 붙었나요? 오퍼레이터죠. 저를 뺏었기 때문에 수트 선수가 이제 오퍼레이터로 사이트 옆이나 사이트 뒤쪽을 확인해줄 수 있는 여지가 좀 되거든요. 이렇게 그 올빼미 드론까지 날려주면서. 와, 근데 이게 순간이동기 대기하고 있어요. 잡았습니다. IDG 선수가 순간이동기 대기하고 있다가 이거 4명이 쓸렸죠? 문제가 뭐냐면 순간이동, 그러니까 TPA에 대기하고도 대기인데 동선이 완전 노출됐다는 거예요. 이건 샷싸움이 안 되는 거죠. 동선이 노출되니까. 자, 일단 스킬을 굉장히 좋게 쓰면서 마무리 졌었던 좋은 장면이 있었고 아, 일단 오퍼레이터로 대기하고 있는 술트 선수의 위치가 완전히 체크됐습니다. 이거 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살리기 위해 도망가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에이세이트 쪽으로. 네네, 이거는 설치를 한다고 해도 이거는 사실 클러치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이거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단판 전략을 잘 짜와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불도저가 정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게 올빼미 드론을 이용해서 먼저 순간이동을 이용해서 넘어가서 확인을 하면서 그때 이제 IDG 선수가 럴킹을 했어요. 순간이동이 안으로. 그 상황에서 이제 사이퍼 캠을 이용한 그런 뒤치기를 했는데 굉장히 잘 먹혔죠. 그렇습니다. 그 쪽, 그러니까 B창 쪽을 완전히 사실 무용지물을 만들면서 B롱으로 진입하는 선수들이 진입을 못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후가가 진입이 돼야 사실 롱 쪽이 편하게 들어오는 건데 후가는 아예 그냥 잡혀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원하는 의도대로 안 되는 거고 대기합니다. 아, 자, 지금 사이버 감옥 진입하기 어렵죠. 불편합니다. 저거 풀리면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을 조금 더 쓸 수밖에 없는데 아, 시간을 좀 많이 쓰는데요. 아, 네. 32초까지 지금 시간이 쓰여집니다. 근데 이러면 노출이 다 됐고 백업이 오기 때문에 사실 이러면 조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수트 선수, 그 나시린 선수가 지금 궁이 있어요. 브림스톤 궁이 있어서 지금 한번 저 궁으로 백업 오기를 기다리든 돌리든 노려볼 수는 있는 옵션은 있습니다. 자, 인원들을 좀 돌려보는데 시간 일단 호우가 켈리를 끊는 장면은 있었거든요. 에이사이트 켈리 선수를 네 네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콜. 저면 잡히면 안 돼요. 오! 아, 그리고 아, 이거를 이렇게 끌어주군요. 설치는 했습니다. IDG 브림스톤 궁이 설치는 자, 알고 나왔는데도 에임 선수 잘 때렸죠. 자, 하지만 역시 이번에도 인원수 싸움 1대2 장벽이라서 네, 해체에 붙었거든요. 브림스톤 궁극기 한 칸을 채웠어요. 한 칸 1대1. 자, 어떤가요? 에임을 프레임이 끊어주면서 일단은 여기서 다시 한번 1대1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풀드죠, 엑스포. 자, 초반에 좀 미는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두 번째 포인트를 얻고 난 뒤는
굉장히 공격적인 장면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보시다시피 호우 선수가 지금 레프트를 먹었는데 여기서 얼마나 버텨주냐. 근데 에이미 두 명. 네. 서로 트레이드 해줬고. 야 이거 모르죠 모르죠 모르죠. 아 근데 프록시도 버리면. 야 이거는 조금 아픕니다. 풍수의탄 덱이죠? 네. 아 위치가 IDG의 길을 못 뚫렸는데요? 네 수트 잡혔고 IDG가 3명째를 끌어주는군요. 이번에 살짝 이제 급했네요. 네. 풍수의탄을 좀 더 안전하게 썼어야 되는데 급하게 쓰다 정찰하사를 너무 늦게 잘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 고통받고 있죠. 잡히진 않았지만. 자 프링 선수가 다시 한번 이야 핵심인 수트가 잘렸네요. 네. 그리고 목탕 지지파는 거 노출이 됐어요. 네. 그래서 숏과 목탕이 양각으로 양동으로 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맞습니다. 양쪽을 다 같이 견제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수비하는 입장에서 네 불도저가 굉장히 백업이 물로도 잘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맞아요. 한 명은 남겨두고 나머지 사이트 네 명씩 계속 빨리 오는 판단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 원하는 그림들이 잘 그려지진 않고 있는데요. 야 이게 브림스톤이 오퍼레이터를 들고 이렇게 싸운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전력과는 좀 거리가 먼 부분이거든요. 아 네. 내가 다 해결할게. 약간 예. 팀원을 약간 못 믿는 네. 느낌. 아니 근데 물론 브림스톤이 엔트는 아니어도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이 이렇게 잡혀버리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연막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연막이 없어서 못 들어가거든요. 진입할 때 총싸움으로만 가야 돼요. 이렇게 넓은 야드를 연막 없이 들어간다면 네네. 거의 불가능한데요. 좀 힘들거든요. 보아야 될 곳이 많으니까. 네. 자 커비가 일단 티아를 월샷으로 한번 뚫어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인원수가 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4대2 상황. 이것도 무기를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하기 한 명 자르면은 안 살려도 되긴 하는데 한번 도전해 볼 만한데 지금 4대2 상황에서 시간이 없어서 아하. 아마 아이고 이거 위치가 애매한데요. 당연히 이제 커비 선수는 B창 쪽 그러니까 후가 쪽에서 올 줄 알고 그쪽을 견제하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죠. 네. 사실 장난이 된 거죠. 자 남은 시간 이제 소진이 됐습니다. A사이트 쪽 레이즈가 이렇게 안쪽에 숨어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번 라운드를 놓치게 되면 이제부터는 금전적인 문제가 바로 오게 되는 상황인데요. 사이드로 잘 맞죠? 맞습니다. 일단은 잘 파고 들었고 자 이제 백업이 이거 글쎄요 이건 각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지금 궁 뺐어요. 궁 뺀 거 아닌가요? 멋진 크리스요. 프링 프링 프링. 와. 그렇지만 켈리가 상당히 높은 캐릭터거든요. 높은 요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켈리 이건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정확합니다. 이게 자신감이 없어서는 저렇게 역으로 전진 나가서 네. 때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수트가 지금 보시면은 켈리. 나도 한번 나가볼까 하고 아니지 나갔다가 커비에 대잡고 과했군요. 네, 그러니까 쉐리프를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게 자금난을 계속 겪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엑스포가. 저희가 뭐 동계산을 지금 뭐 제대로 안 해드리고 있긴 한데 속도가 이제 게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일부러 안 드리는 건데 지금 자금난의 허덕이다 보니까 데미 장식. 어쨌든 데미 장식 영향 있었음. 네. 자 켈리가 지금 3킬째를 만들었죠. 모두 다 쓸어버릴 수 있을 만한 기회이긴 한데 그런 욕심을 부릴까요? 일단은 수트는 B사이트 안쪽으로 좀 숨어있는 상황이고요. 네. CT 쪽 바라보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 지금 사이퍼도 눈치를 어느 정도 챘어요. 네. 지금 프링 선수도. 그래서 네. 지금 섣불리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보셨다시피 브림스톤이 연막을 꺼내드는데 연막으로 CT를 맞고 진입한 이후에 나머지 선수들이 그러니까 지금 말고 지금 말고 무빙은 좋았고요. 좋아요. 시간 한번 벌었습니다. 슈즈 선수가 프링이 또 긁혔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저렇게 오래 있으면 안 돼요. 후가 안에. 그러니까 오래 있을 거면 뒤로 뺐다가 한번 로테이트 한번 돌리던가 네. 그랬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장면이죠. 약간 긴장한 것 같아요. 원래 격차가 좀 느껴지는 듯한 전반전입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마지노선을 얻기 위한 마지막 라운드가 될 수 있을지 연막을 깔고 호구 선수가 안쪽으로 진입을 합니다. 네. 그렇죠. 뒤를 놓칩니다. 이렇게 얼샷을. 와 희한한데 진짜 램프 잘 막아요. 오딘으로 네. 신나게 긁어주는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딘. 이게 내가 쓰면 좋은데 남이 쓰면 이렇게 짜증나요.
승지를 슥슥 한번 긁어주는 장면인데요. 이거는 후반전까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심리적 타격이 너무 큽니다. 사실 오디 꼴보기 싫다. 예.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많이 당해봤기 때문인 거거든요. 하지만 누군가도 우리를 꼴보기 싫어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는 오디를 아껴주도록 해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와! 희야! 그러니까 희야 관점에서 보면 즐겁죠? 희야 관점에서 보면 즐겁습니다. 이게 나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통쾌합니까?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좀 화가 나죠. 기분이 정말 네. 아, 이게 또 에임 펀치가 워낙 세가지고 이게 맞습니다. 반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원탭 헤드로 끝내지 않으면 아 여기다. 자 프레임은 잡혔습니다만 결국 전반전 마지막 남은 아 사냥꾼의 문도가 일단 가동이 됩니다. 뒤쳐 나오자마자 10대 2 부담 없어요. 피스톨 라운드를 저도 사실 여유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불도저는 야 프링 어 이거 어쩜 좋나요 프링. 아니 근데 그리고 왜 프록시 선수 지금 혼자 갔나요? 제가 미니맵 상황을 혼자 갔나요? 예 싸운 것 같은데요. 아 싸운 거 이거 좀 분열인데 이 정도면 싸웠는데 이거 분열인데 이거 디코에서 난리 났는데 지금 예예예 예, 예. 서로 지적하면서 안 그러면 디코를 끊었을 것 같은데 네네 어, 이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방금 전 위치는 좀 아쉬운데 네네 아, 네. 아니 혼자 나가는 건 아니죠 이거는 네. 나갈 전략적이면 전반전 맞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 불도저 서로 목욕탕을 세 명이 네. 같이 들어가던가 단체 찜질방 가듯이 또 한 명 누웠습니다. 네. 아 이거 이미 흔들렸는데요. 네 많이 흔들렸어요. 자, 이게 원래는 이거보다 잘 쏘는 선수들인데 네. 마음이 심리적인 부분이 흔들리면 이렇게 안 맞거든요 총도. 결국은 이거 너무 원사이드거든요. 이런 상황 정도는 아니었는데 맞아요 저도. 맞아요. 오 결국은 그냥 산 거죠 이거는. 그럼 자체에서 보통은 뭐 돈을 아낄 만도 한 라운드. 네네. 뭐 지금 뭐 요새는 이라 이코 안 하는데 이게 대세냐고 뭐 이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포인트가 밀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밀려 있기 때문에 이코를 안 하는 겁니다. 수트가 좋게 긁어줍니다. 네. 아 이거 너무 좋았죠. 자 나오면서 두 명을 잘 잘라줬는데 약간 과감하게 나오고 스포했었던 불도저의 흐름들을 한번 끊어주는데 성공. 근데 엑스포가 너무 지금 따로 전진하는. 그 경향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건 갈 거면 둘 셋이 가야 되거든요. 사실 둘 정도가 좀 베스트긴 한데 버키 들고 있는 에임 들어옵니다. 어 이거 오 아하 날카롭군요. 프링 충전이 필요해. 사실 불도저는 최소 두 명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 명을 잡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한 명이 트레이드 킬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까 전반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언급하신 그 백업에 관련된 움직임이라든지 아 전장 외의 나머지 선수들의 움직임들도 굉장히 유기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소트 하지만 세 명째까지를 단도로 끊어줍니다. 하지만 뒤쪽에서 폭신은 잡혔고요. 아이디지 샷이 날카롭죠. 아 지금 팀의 핵심 중에 하나 수트가 끊기는 네네. 거는 좀 많이 아픈데요. 오 폭발팩 너무 좋았죠. 오. 그럼 결국 설치가 네네. 못했죠.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아까 전에 그 폭발팩 총까지 페인트탄으로 폭발팩도 터졌네요. A 사이트입니다. 지금 네. 에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월이 일단은 쳐졌고요. 자, 스파이크인데 뒤쪽 와 장벽 맞췄어. 장벽 뺐고 장벽 뺐고 어 컵이 좋습니다. 이게 왜냐면 약간 브리핑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잘 버텼습니다. 프링. 어? 와, IDG 선수가 소이탄을 던지고 죽었네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커비가 일단 켈리까지 끊어졌고요. 프링이 그런데. 자 우클릭 좋았고. 아, 수가 많아요. 자 좋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스파이크 해체. 완료를 할 듯 네 번째 포인트를 엑스포가 가져갑니다. 아, 이게 아, 네. 사실 아까 누구였죠? 수비하던 그 엑스포 쪽을 좀 마련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더 성장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불도저는. 네. 이게 12라운드 소바가 위에 있습니다. 오, 바로 발견했고. 에임이 높네요. 아, 이거 약간 무리했죠. 네, 근데 이걸 설치할 의도가 없었어요, 애초에. 네. 자, 불인궁 빠졌고. 바로 B로 넘어갔습니다, 세이지가. 네. 자, 소트가 단독으로 멋진 샷을 보여주는데 성공했습니다만 오 프록시 좋아요. 여기서 트레이드 어 이거 트레이드 서로 좋습니다. 서로 좋아요. 자 B사이트 쪽으로 다 집결을 하고 있는데요. 스파이캠으로 봤고요. 네 3대3 상황 수트 선수가 차력이 없다라는 게 좀 아쉬운 점. 오 히야 그대로 끌었죠. 오 히야 오 어느 쪽에 있었죠 히야. 대박인데 이거는 왜냐면 3대3 팽팽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두 명이 너무 끊기면서 사실 이 부분에서 불도저에게 아 포인트를 줘서는 안 됐었는데요. 맞아요. 엑스포. 그러니까 반대로 불도저 입장에서는 여기서 흐름을 끊어야 엑스포가 더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좋으셨. 아. 아~ 자, 불도저 12번째 포인트가 불도저가 엑스포보다는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으로 붙어 보면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왼쪽, 왼쪽. 오~ 오케이. 오~ 게임의 오케이. 아, 이 정도면 뭐 가성비 충분했죠. 자, 보죠. 결국은 2대 3 상황까지 만들었거든요. 네. 자, A 사이트 아니면 그 상황 안에 불도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어떤 움직임일까요? 잠시 대기하고 있는데요. A 사이트를 바라보면서 뒤쪽에 있는데. 아, 시야가 그래. 와, 아, 이거는 너무 아픈데요. 생각을 해보시면 공격팀 입장에서 지금 CT 쪽을 진입을 한 게 소바라는 히야예요, 히야. 예. 맵을 다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맵 점유율이 현저하게 밀렸다는 거예요. 지금 스코어만 밀린 게 아니라 엑스포가. 히야 선수한테서 이렇게 CT까지 밀렸다는 건. 이거 너무, 이거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맞습니다. 높습니다. 이거는 게다가 먼 뒤까지 왔기 때문에. 네. 상당히 높죠. 설치. 단순히 숫자 뭐 1대2 차이고 극복 못하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혼란을 줬어요 지금 수비하는 입장에게 레이즈에게 호우 선수에게 이거는 사실 알아도 뚫어내기가 쉽진 않거든요 만만하지 않거든요 양각이에요 지금 또 아 그러네요 들어가면 달리죠 어? 그런데 호우가 아니 아이디즈가 약간 욕심낸 거죠 이거 가능할 호우가. 수 있습니다 호우가! 히야의 마지막 샷이 경기에 승부를 걸입니다. 13대 4 불도저가 잡아냅니다. 아, 근데 이거는 저는 오늘 히야 선수, 네. 아이디지 선수, 뭐 프링 선수.